98년 중국 호한 시대, 황제 화제는 정실인 음왕후와 좋은 금시를 자랑했다. 내 그대를 한시도 내 눈에서 놓치고 싶지 않구려. 저도 폐하와 항시 함께 있고 싶사옵니다. 내 그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고 있어. 그런데 1년 후 화제의 총애를 받은 여인은 음왕후가 아닌 등수였다. 폐하, 황후마마도 계신데. 내 그대를 만난 이후로 내 눈에 다른 여인이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다른 목소리는 들리지 않소. 궁녀였던 등수를 깊이 사랑하게 된 화제. 결국 등수가 화제의 총애를 얻어 귀인으로 승격되었고, 정실인 음왕후는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저 여우 같은 거. 폐하, 이제 가실 시간이 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느냐. 등기인, 내 일이 끝나는 대로 그대의 처소로 가겠소. 예, 폐하. 등수에 대한 화제의 총애가 깊어갈수록 음왕후의 질투심은 날로 커져만 갔는데. 황후마마, 그리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지으며 내 너의 속셈을 모를 줄 아느냐? 무슨 말씀이신지. 폐하를 홀려 내 자리를 넘보겠다는 건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어찌 감히. 그런 사람이. 이렇게 화려한 장신구 하며 또 얼굴에 분칠은 어떻고 이래도 아니란 말이냐? 뭐 하는 짓이냐? 제가 이리 다니면 저를 믿겠습니까? 이런 짓을 한다고 한데 내 너를 믿겠느냐? 그럼 제가 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가 그리한다면 내 믿어보도록 하지. 질투심에 눈이 먼 음왕후와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등수. 두 여인의 엉킨 실타래는 쉬 풀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황제의 사랑을 갈구한 두 여인, 이들의 운명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 때는 104년 후한. 폐하! 내 당분간 황후로 보지 않겠다 하지 않았소? 폐하, 소첩과의 좋았던 기억들은 다 잊으신 겁니까? 네, 이제 그대의 얼굴도 목소리도 모두 소름 끼치게 싫단 말이오. 아시겠소? 폐하. 오, 등기인. 등기인, 짐도 지금 그대를 보러 가려던 참이었어. 폐하, 무슨 일 있으시옵니까? 아니요, 그냥 귀찮게 구는 사람이 생겨서. 폐하! 어허! 어디서 목소리 높이는 게요? 폐하, 소첩 청이 하나 있어옵니다. 그게 무엇이오? 내 그대의 청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겠소. 오늘은 황후마마와 함께 하시지요. 그게 무슨 말이오? 오늘은 등기인 그대와. 소녀가
폐하께 처음 드리는 청이옵니다.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소. 그리고 내일은 꼭 짐과 함께 보내는 것이오. 등쇠기로 돌아선 화재의 마음은 좀처럼 다시 음왕후에게 돌아오지 않았는데. 지금 날 동정하는 것이냐? 황후마마, 폐하께 저는 스쳐가는 바람일 뿐 분명 정실이신 마마께 돌아갈 것입니다. 마치 넌 아무런 욕심도 없다는 듯 얘기하는구나. 제가 어찌 욕심을 내겠사옵니까? 또 그런 착한 척! 이제 구역질이 다 나는구나. 어서 썩 물러가거라. 아무런 욕심도 없는 등수와 달리 음왕후의 질투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자, 한잔 하시게. 예, 폐하. 헌데 폐하, 오늘은 황후마마와 함께하기로 하지 않으셨사옵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정이 없는 여인과 함께 밤을 지새우는 것일세. 황후마마 미모가 등긴 못지 않은데 어찌... 여인의 아름다움은 미모가 전부가 아닐세. 황후는 말일세. 빨리 가자. 내 황후가 보고 싶어.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구나. 예, 폐하. 과거 음왕후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화제는 매일같이 음왕후를 찾았었는데. 황후마마, 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2년이 길을 이리 안내해서 내 신이 더러워지지 않았느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황후마마. 핥아라. 예? 마마. 황후인 이 몸이 더러운 것을 묻히고 다닐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어서 네 혀로 깨끗하게 닦으란 말이다. 왜? 못하겠느냐? 할 말이다. 어디 감히 니 따위냐니? 할 테란 말이다. 어서 할 테란 말이다. 황후마마께서 그러셨습니까? 에, 뭐, 저 워낙 깔끔하신 분이시라. 그런데 말일세, 등귀인은 어떤지 아는가? 등귀인은 말일세. 마마께서 오시기 전에 빨리 끝내야 한단 말이야. 아, 뭐 지금 계신 것도 아닌데. 잠깐만 놀면서 하자. 아 진짜 하지 말라니까 너. 어? 야, 하지 말라니까. 어? 일로 와. 와. 야, 진짜 씨, 너 일로 안 와? 어? 야. 마마, 죽을 죄를 지었어. 진정 죽고 싶은 게냐? 마마, 죽여주시옵소서! 농이다, 농.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어찌 그런 것으로 목숨을 버리려 하느냐. 어서 이러들 나가라. 궁녀들이 저지른 잘못도 가벼운 실수라 웃어넘겼던 등수. 다음엔 걸레 말고 좀 더 깨끗한 것으로 던지거라.
마마. 아직 멀었느냐? 아나모인이던 음왕과 달리 인자한 등수는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었다. 내 꿈이 무엇인지 아는가? 만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며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옵니까? 맞네, 맞아. 내 등기인을 만나고 그 꿈을 더 이루고 싶어졌네. 그러니 이 짐이 등기인에게 빠지지 않고서야 백이겠는가? 자, 한잔하시게. 예. 네, 네. 아름다운 미모와 착한 성품을 가진 등수에게 화제는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된 것이다. 화제의 사랑을 받지 못해 매일 상심에 빠져 지내던 음왕후. 그런데 무엇을 본 것일까? 등기인, 왜 날 피하려 하십니까? 제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스럼 없이 등수의 손을 잡는 남자, 과연 누구인 걸까? 등기인, 아니 등수야, 제발 날 좀 도와주거라. 오라버니, 전 아무런 힘도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황제 폐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네가 아니면 누가 힘이 있단 말이냐? 너는 이 오라비가 무관 말찍으로 있는 것이 좋단 말이냐? 오라버니, 그리도 출세가 하고 싶으신 겁니까? 어찌 사내 대장부가 출세를 꿈꾸지 않는단 말이냐? 그러니 폐하께 내 관직을 올려달라 할 수 없겠느냐?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라버니. 등수야! 등수야! 등수를 아낀 화제는 그녀의 가족들에게 관직을 주려 했지만 등수는 항상 그것을 거부했다. 때문에 친오라비인 등질조차 무관 말직에 머물러 있었던 것. 그날 밤 음왕과 함께 있는 의외의 인물, 바로 등수의 오라비인 등줄이었다. 요새 등귀인가 사이가 좋지 않으시지요? 아, 그것을 어찌... 어찌 오라비를 그리 대하는지 참... 대감께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감이 원하는 것을 제가 도와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예? 무슨 일인지 음왕후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등수의 오라비를 돕겠다고 나선 것인데, 소인, 황후마마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대체 음왕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며칠 후, 황후마마를 뵙습니다. 웬 꽃이냐? 이 향이 좋아 폐하의 거처에 놓으려 합니다. 저렇게 볼품없는 것을 폐하의 거처에. 하긴 수준이 바닥이니 보는 눈도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겠지. 어머, 어찌 그런 말씀을...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황후마마.
등질대감 어찌? 등기인은 몰락한 가문 출신이니 보는 눈도 낮을 수밖에요. 귀하신 황후마마의 안목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등대감, 그러지 마시지요. 거린도 자신에게 빌어먹을 놈이라면 기분이 나쁜 법입니다. 역시 황후마마의 배려심은 바다만큼이나 넓으십니다. 음왕후를 만난 후 등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뀐 등질. 이 꽃을 황후마마께서 직접 폐하께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요? 이런 천한 꽃도 황후마마의 손을 거치면 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가요? 그러지요. 오라버니. 오라비라 부르지 말거라. 내 더 이상 너의 오라비가 아니니라. 자신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음왕후. 급기야 가족에게까지 버려진 등수. 그녀의 앞날은 어찌 되는 걸까? 네, 폐하께 드릴 탕약을 가져왔네만. 폐하께서는 지금 막 침수에 드셨사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래 것들에게 시키셔도 되옵니다. 이제 내 편이 되어줄 분이 폐하뿐이시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네. 내일 꼭 폐하께 전해주시게. 예, 마마. 그런데 네가 이것을 왜 온 것이냐? 폐하께서 의식을 잃으셨다 하여. 내 어찌 그리 뻔뻔한 것이야? 네가 폐하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더냐? 무슨... 폐하께서 네가 올린 탕약을 드시고 의식을 잃으셨다. 무슨 짓을 한 건지 어서 구하거라. 전 귀한 삶이 있어 올린 것뿐인데. 폐하께서 태자 시절 삶을 먹고 사경을 헤매셨었는데 그것도 몰랐단 말이냐? 폐하께 무슨 일이 생기면 2년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황제를 해한 범인으로 몰리게 된 등수.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날 밤 황제의 환관이 은밀히 어디론가 향하는데. 아무도 없는 창고에 들어선 환관. 누굴 만나려는 걸까? 바로 음왕후였다. 잘 처리했다구나. 아니옵니다, 황후마마. 소신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과연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일 폐하께 꼭 전해주세요. 예, 마마. 등수가 다녀간 후 환관을 찾아온 사람들. 그들은 바로 음왕후와 등질이었다. 이것이 등기인이 전하께 올리라는 탄약인가? 예, 그렇사옵니다, 황후마마. 아니, 이것이... 천천히 죽게 한다는 독약이요. 이것을 어찌... 그것을 탕약에 섞어 황제에게 먹이시게. 마마... 이번 일이 잘 되면
내 그대를 평생 편히 해주겠네. 언제까지 환관으로 살 수 없지 않겠는가. 황제가 쓰러진 이유는 등수가 올린 탕약이 아니라 음왕후가 준비한 독약 때문이었던 것. 약병은 어찌했느냐. 조각내 부셔서 산기슭에 버렸사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것이겠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모를 것이옵니다. 마마, 소인과 약조했던 것은? 아, 그 약조 말인가. 대감. 내 약조하지 않았나? 편하게 해주겠다고. 그것이 이승이라고는 말 안 했네만. 시체는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왕마마. 다음은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황제가 죽으면 제 아들인 태자를 황제로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등귀인은? 내 등씨 일가와 그년과 관련된 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싹 죽여 없앨 것입니다. 아, 대감은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등씨가 되겠군. 권력에서 멀어지던 음왕후가 정세를 뒤바꿀 계략을 짰던 것이다. 역사서에는 황제가 의식을 잃자 권력을 잡은 음왕후가 등씨 일가를 죽이려 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것이 참말이냐? 예, 마마. 황후 마마께서 등귀인 마마와 관련된 이들은 모두 다 죽이겠다 하셨다 합니다. 어디서 들은 것이냐? 이미 황궁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등수를 올가맬 음왕후의 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 음왕후의 거처에서 소동이 벌어졌는데. 지금 뭐하는 짓이냐? 소동의 주인공은 바로 등수였다. 황후마마, 저로 인해 무고한 이들의 목숨까지 잃게 할 순 없습니다. 제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된 마당에 아직도 착한 척하고 있는 꼴이라니. 네 목숨이나 걱정하거라. 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마마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뭐라? 그래, 네가 그리 한다면 다른 사람들 목숨은 살려주도록 하마. 그 약조 믿겠사옵니다. 네, 약조하겠다.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려는 등수. 급기야 독약을 마시기에 이르렀는데. 음왕후 앞에서 독약을 마신 마마, 등수. 마마. 결국 음왕후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독한 것 같으니라고. 저것을 당장 내 앞에서 죽어라. 다음 날 모든 계획을 함께한 두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다. 등귀인도 죽고 모두 황후마마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등수, 그것을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해서 아쉽지만 이 정도로 만족해야지요.
이제 폐하만 사라지면. 마마! 황후 마마! 무슨 일이냐? 폐하께서, 폐하께서. 모든 일을 죽이려 한 음왕후의 계획은 이렇게 완성되는 걸까? 폐하! 놀랍게도 화제는 죽지 않고 살아있었는데. 폐하, 정말 다행입니다. 소첩, 폐하가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헌데, 등기는 왜 보이질 않소? 폐하, 어찌 폐하를 죽이려 한 자를 찾으시는 겁니까? 그게 무슨 말이요? 등귀인이 폐하께 올린 탕약에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등귀인도 양심이 있었는지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마마, 말은 바로 하셔야지. 음왕후 앞에서 독약을 마시고 쓰러졌던 등수가 살아서 나타난 것. 네가 여기 어찌? 독약을 먹고 쓰러졌던 화재와 등수 모두 멀쩡히 살아있는 상황.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대체 이게 무슨 일인 것이냐? 폐하께서 의식이 없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6일 전,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등수. 오셨습니까? 등수가 기다리던 사람은 바로 등질이었다.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큰일 났다. 음왕후가 폐하를 해하고자 나에게 독을 구해오라 하는구나. 왠지 음왕후의 모습이 불안하더라니.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 오라버니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다행입니다. 그래, 내 너의 뜻대로 음왕후의 사람인 척한 것이 맞았구나. 대감이 원하는 것을 제가 도와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황후마마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등질이 음왕후 편에 섰던 것은 다름 아닌 등수의 계획이었던 것. 근데 음왕후를 어찌 막아야 되겠느냐? 폐하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어떻게든 폐하를 살려야 하는데. 그때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하는 등수. 이것이 다 무엇이냐? 전에 잠이 오지 않아 의원에게 받아놓은 약입니다. 약효가 강해 이틀은 깨지 않으니 이걸 독이라 속여 음왕후에게 주십시오. 그럼 폐하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 알겠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 무엇이냐? 이건 제가 먹을 독과 해독약입니다. 뭐라? 네가 왜 독을 먹는단 말이냐? 폐하께서 의식을 잃으시면 음왕후가 분명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폐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왕후를 방심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자신을 죽이려던 음왕후를 속이기 위해 독약을 마신 등수. 바로 해독약을 먹어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아닙니다, 폐하. 이것들이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폐하, 신을 죽여주시옵소서. 무슨 말인가? 폐하께서 등기인을 총애하는 것을 질투하여 음왕후께서 폐하를 해하고 태자전하를 황제로 올리라 하였사옵니다. 신, 그것을 알고도 막지 못하였으니 죽여주시옵소서. 등대감 내 이놈! 황후마마, 그만하시지요. 내 너희들을 가만둘 것 같으냐? 여봐라, 황후를 폐하고 없사오게 가두거라! 예! 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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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하 가장 버리셔서 이런 것이 아닙니까? 난 이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폐하! 화제와 등수를 죽여 자신의 세상을 만들려던 음왕후. 되레 등수가 판 함정에 빠진 것이다. 잠시 황후마마 할 얘기가 있네. 문 좀 열어주시게. 예! 성공을 목전에 두고 실패한 음왕후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 등질, 감히 황후인 나를 이렇게 만들고도 네가 무사할성 싶으냐? 순진하게도 저를 꽤나 믿으셨나 봅니다. 뭐라? 마마께 천대를 받으며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이제는 마마께서 그 서름을 느껴보시지요. 오라버니, 그만하시지요. 마마, 대체 왜 폐하를 해하려 하신 겁니까? 너만 황궁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야. 한낱 기인인 제가 그리도 두려우셨습니까? 어찌 제가 마마께 드린 말씀을 믿지 않으신 겁니까? 폐하는 내 것이었다.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았다. 헌데 내 자리를 빼앗은 너를 내가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그게 왜 마마의 자리입니까? 뭐라? 마마. 아, 아니지. 넌 이제 황후도 아니지 않느냐? 니년이 감히 닥치거라! 내 얼마나 이날을 기다려왔는지 아느냐? 내 오늘을 위해 그 수모를 참아왔다. 5년 전, 음왕후 앞에서 옷까지 벗어가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등수.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잠시 혼자 있고 싶구나. 등수는 음왕후의 질투로 매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마마, 내 이 수모를 잊지 않을 것이야. 내 황후의 자리에 오르는 그날 널 지옥으로 빠뜨릴 것이다. 알고 보니 등수의 착함은 권력을 갖기 위한 연기였던 것.
음왕후가 폐위되자 화제는 등수를 두 번째 황후로 받아들였고 그녀는 화이황후라는 시호를 받게 된다. 그리고 2년 후 화제가 병으로 승하하자 화이황후는 백일된 아들을 황제로 즉위시켜 섭정을 시작했지만 그 역시 8개월 만에 사망하였다. 다음 황제가 된 이는 화제의 조카 안제였는데 화이황후는 또다시 수렴청정을 시작했다. 도적대가 날뛰고 있다고요? 그러하옵니다, 황태우마마. 칙명을 내릴 테니 군사를 동원하세요. 명 받잡겠사옵니다. 붓을 죽어라. 예, 마마. 태영마마, 죽은 죄를 지었사옵니다. 그런 일로 죽일 수야 있겠느냐. 할 거라. 예? 네가 더럽혔으니 네가 닦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네 혀로 닦으란 말이다. 그간 숨겨왔던 본성을 드러낸 화이황후. 그녀 역시 아나무인이던 음왕후와 다를 바가 없었다. 최고 권력자가 된 화이황후. 그녀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며 온갖 악행을 시작했는데. 폐하, 오늘은 대장군을 임명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제 생각엔 등질대감이 좋겠습니다. 황태후 맘마, 제가 읽은 서책에서는 조정의 관리는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된다 하였는데. 그렇습니까? 대감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황제 폐하 말씀이 옳다 생각하옵니다.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태운 마마의 외척들이 조정을 장악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라? 어? 대감,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는 황태우 마마의 뜻이 맞다고 설득되옵니다. 폐하, 태신들도 찬성했으니 등질대감을 대장군으로 올려도 되겠지요. 화이황후가 권력을 잡아 마음대로 조정을 유린하면서 안제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황제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역사서에는 화이황후가 중용한 외척 세력의 부패로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다고 기록돼 있다. 16년 후. 잔을 들라. 폐하, 오늘은 기분이 아주 좋으신가 봅니다. 내 오늘 같은 날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내 16년을 기다린 날이네. 함께 축배를 들게. 예, 폐하. 화이황후에게 권력을 뺏긴 안제는 매일 주색에 빠져 살고 있었다. 황태후 마마께서는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 못난 황제가 한잔 올리겠사옵니다. 화이황후 앞에서 꼼짝 못하던 안제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잔 받으시지요. 최고의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화이황후가 병으로 사망했던 것이다.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등실가를 잡아들이고 모조리 자명에 세워라! 화이황후가 죽자 친정을 시작한 안제는 등실가를 모조리 잡아들여 자명에 처했다. 과거 화이황후가 황궁으로 들어오기 전 이제 내일이면 황궁으로 들어가는구나. 과연 내가 그곳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궁 안에 들어가면 황후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황후 마마가 계신데 어찌?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불 뿐이야. 내 황후가 되어 이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 것이야. 난 그럴 수 없어. 아니, 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조금만 가면을 쓰고 기다리면 돼. 기다리고 기다려. 모두 다 내 것으로 만들 거야. 만약 그날의 선택이 달랐다면 역사는 바뀌지 않았을까? 영조 23년의 어느 날. 너 나라! 이거 나라! 나는 그곳에 가기 싫다 하지 않느냐! 저와 또 이러시면 전하께서 군벌을 내리실 겁니다. 나라! 무섭다 하지 않았느냐? 사도세자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인정 민원은 모르는 일이다 이 말이냐? 사도세자가 끌려간 곳은 다름 아닌 추국장이었는데 니놈이 감히 역모를 꾀해. 이놈 분명 모함이옵니다 전하. 모함이라? 예, 전하! 니놈의 새치혀를 내가 믿을 줄 알았더냐? 여봐라! 저놈이 사실을 얘기할 때까지 저놈의 두 손모가지와 두 발을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자르도록 해라! 저놈을 살려주십시오, 전하! 진짜! 똑똑히 보거라. 네가 죽이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것이 임금의 자리인 것이야. 알아듣겠느냐?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아버지 영조의 똑똑했던 후계자 수업. 아, 똑바로! 우리 세자, 또 악몽을 꾸신 겝니까? 할머 마마, 꿈에 아빠 마마가. 가여운 우리 세자, 할미가 곁에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할머마마, 아바마마가 할미가 마주치지 않게 해줄 테니 조금만 참고 계십시오. 세자를 부탁하나. 예, 마마. 저 괜찮으십니까? 사도세자는
영조의 발소리만 들어도 호흡곤란에 시달릴 정도로 아버지를 두려워했는데. 저와 숨을 크게 쉬어보십시오. 저 이제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그래, 괜찮다. 할머니 대왕대비 김씨의 궁녀로 인해 위험한 고비를 넘긴 사도세자. 이것이 무엇인 게냐? 이 환약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니 드셔보십시오. 근데 너의 이름은 무엇이더냐? 소녀 빙에라옵니다. 빙에라. 당시 궁 안에서 어느 곳 하나 마음 둘 곳 없었던 사도세자. 따뜻한 심성을 지닌 궁녀 빙예에게 남다른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빙예야, 빙예야, 안 된다, 빙예야, 빙예. 빙예야, 안 된다, 빙예야, 안 된다. 비극적 스캔들의 주인공이 돼버린 사도세자와 빙예. 빙예야. 안 된다! 빙예야! 빙예야! 대체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때는 영조 32년. 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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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셨습니까, 엘마마마? 뭘 그리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엘마마마. 많이 늦었습니다. 어서 편전으로 드셔야지요.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편전이 너무 싫사옵니다. 전하께서 불효령을 내리실 겁니다. 조금만 더... 그럼 우리 어여쁜 빙해가 도와주면 나을까요? 예? 빙해야, 세자를 도와 밖으로 메시거라. 예, 대비마마. 사실 사도세자가 할머니의 처소를 떠나려 하지 않은 것은 궁녀 빙해 때문이었는데. 얼마 전 호흡곤란으로 큰 위기를 겪었을 때 빙예의 도움을 받았던 사도세자. 이 환약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니 드셔보십시오. 사도세자는 다정다감하고 심성 고운 빙예에게 첫눈에 반해버렸던 것. 너는 왜 이제야 나에게로 온 것이냐? 이리 가까이 오거라. 저 어찌 대낮부터 이리 한단 말입니까? 괜찮다. 아무 걱정 말고 어서 나의 품에 안기거라.
왜 이러는 것인가? 아무래도 마음의 병인 듯 하운데. 저하! 저하! 빙의에 대한 연모가 지나쳐 헛것까지 보게 된 사도세자. 빙의, 빙의는 어디 갔느냐? 저하, 어찌 그러십니까? 분명히 빙의가 있었는데. 사도세자는 상사병에 걸릴 만큼 궁녀 빙의에게 단단히 빠져버린 것이다. 살펴가십시오. 그래, 고맙구나. 왜 이곳에만 오면 시간이 이리도 빨리 흘러간지 모르겠구나. 저 익선관이 좀 비뚤어진 듯하옵니다. 어허, 감히 어딜 만지느냐? 오늘 빙해가 씌워준 이 익선관은 아무도 만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예, 좋아. 하운데 좋아. 왕세자가 윗분의 궁녀를 취하는 것은 그분의 것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하여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까? 거리를 두시는 것이. 그것이 조선의 법도라 하지만 안 보면 내가 죽겠는데 어찌한단 말이냐. 저하. 요즘 대비마마의 처소에 발걸음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자가 할미를 찾아뵙는 것이 뭐 문제 있어? 전하께서 읽으라 명하신 강목은 다 보셨습니까? 네, 요즘 일이 좀 많아서. 얌전히 앉아서 공부하는 척하는 것이 그리도 어려우십니까? 전하를 두려워만 하지 말고 전하가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깊이 생각 좀 해보십시오. 부인이 아니라 스승님을 모시고 있는 것 같구나. 이 마음 너는 평생 모를 것이다. 왜? 내가 너랑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그로부터 6개월 후. 안 됩니다, 할머니. 할머니 없이 소자 이 궁을 어찌 살아가란 말입니까? 사도세자의 버팀목이었던 대왕대비 김씨가 사망하고 마는데. 그놈은 또 시작인 것이냐? 대체 뭘 하길래 넉 달째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것이야? 대비마마의 승하로 인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듯하운데 언제쯤 정신을 차릴지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사망 후 사도세자가 두문불출했던 것. 그런데 놀랍게도 윗선의 궁녀인 빙해와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사도세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내 잠시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빙의 네가 너무 그리워
이 잠을 청할 수가 없구나. 아이 참, 저하드.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할마마마께서 진정으로 연모한 니에게 주라고 내게 주신 것인데 오늘부터 빙이 네가 갖거라. 빈궁마마도 아닌 제가 이걸 어찌? 너와 함께 있으며 궁이 이리 행복할 수 있는 곳이란 것을 태어나서 처음 알았느니라. 저 역시도 저하의 여인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옵니다. 사도세자는 동궁전 궁인들을 철저히 입단속시킨 채 빙해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다. 저하! 저하! 큰일 났사옵니다. 빈궁마마께서 갑자기 이리로 오고 계신다 합니다. 뭐라? 빈궁이? 어찌합니까 저? 사도세자와 빙해의 행복했던 나날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 빈궁마마 오셨습니까? 저하께서는 안에 계시느냐? 예, 마마. 어서 거하거라. 송구합니다만 저하께서 오늘 너무 고단하시다고 아무도 드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대체 언제쯤 방에서 나오실란지 걱정이로구나. 그런 것 같구나. 제 아무리 빈궁이라 한들 궁의 일이 넓은데 어찌 속속들이 다 할 수 있겠느냐. 허나 보는 눈도 듣는 귀도 많은 것이 궁이겠지요. 빈궁마마. 어쩐지 요즘 동궁전 궁인들의 낌새가 수상쩍다 했더니 참 겁도 없으십니다. 부인, 그것이 세자가 감히 우전의 궁녀를 취했다. 전하께서 하시면 뭐라고 하실지 참으로 걱정이 되는군요. 이거 놓거라! 이거 놓지 못하겠느냐! 어서 이거 놓거라! 이거 놓거라! 이거 놓지 못하겠느냐! 이걸 놓지 못하겠느냐. 이런 한심한 놈 같은 이라고 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릴 것이야. 아마마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니놈 때문에 죽어서 어찌 조상님들을 뵐 수 있단 말이더냐. 오늘 조선 왕실의 법도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알게 해주겠느니라. 유약한 놈 같으니라고. 세자가 윗선의 궁녀를 취한 것은
당시 조선의 윤리상 매우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다. 다음 날 제발 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하 아니 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만 돌아가시지요. 제발 한 번만 아바마마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하 그만 돌아가시지요. 이 추운 날 그 아이가 홀로 옥에 갇혀있는데 제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 못할까? 아바마마, 제발 그 아이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아이만 허락해 주신다면 아바마마께서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시끄럽다 이놈아! 내 니놈이 왕실의 법도를 어기고 니놈 멋대로 살라고 그 핏덩이 같은 널 세자로 책봉했는 줄 아느냐? 지금 당장 빙행인가 뭔가 하는 그것을 골 밖으로 내쫓도록 하거라! 내쫓다니요, 아바마마. 안 됩니다, 아바마마! 꼴도 보기 싫은 놈을! 아바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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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디오. 저는 그 아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바마마가 이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하! 사도세자는 과연 뭘 하려는 걸까? 저하! 놀랍게도 사도세자는 그 길로 우물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에 대한 절실함을 아버지 영조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사도세자. 어찌 되었느냐? 지금 막 짐을 싸 처소를 떠나고 있어옵니다. 뭐라?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아버지 영조의 마음을 돌리기란 쉽지 않았는데. 빙애야, 빙애야, 안 된다, 빙애야, 빙애. 빙애야, 안 된다, 빙애야, 빙애야, 안 된다. 빙애야, 빙애야, 안 된다, 빙애야, 빙애야. 금기된 사랑을 한 사도세자와 빙애는 그렇게 가슴 아픈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게 누울 자리를 제대로 보고 누웠어야지. 미련한 것 같으니라고. 그로부터 1년 후. 빈궁마마. 빈궁마마, 호조판사께서 급히 찾으시옵니다. 아버지가. 예, 마마. 조선에서 아마 친이 자식놈 문안가는 임금은 나밖에 없을 것이야.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인지. 전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다면 저하도 분명 달라지실 겁니다.
못들하고 있는 게야. 아빠, 엄마. 전하. 저 궁녀는 누구인 것이야? 그리고 또 저 아이는 무엇이고? 1년 전에 내쫓으라 했던 빙해라는 궁녀입니다. 무엇이나? 빙해? 내 이름 감히 예비를 속여! 아이까지 낳고 여전히 동궁전에 살고 있었던 빙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1년 전 영조의 어명으로 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빙해. 어찌 이러시는 겁니까? 다시 동궁전으로 가시지요. 전에 이미 쫓겨난 몸이 아닙니까? 나오너라. 이 아이가 대신 떠날 것이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동궁전으로 가보십시오. 빙해와 절대로 헤어질 수 없었던 사도세자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빙해를 빼돌렸던 것. 그런데 1년 후 우연히 혜경궁 홍씨의 시야에 걸려들고 만 것이다. 빈궁마마! 빈궁마마, 호조판사께서 급히 찾으시옵니다. 아버지가. 예, 마마. 저기 저 궁녀를 쫓아가 누군지 뒷조사를 해보거라. 예, 마마. 마마. 그래, 알아보았느냐? 1년 전에 쫓겨난 빙이, 그 아이가 여전히 동궁전에 살고 있었사옵니다. 뭐라? 심지어 애까지 낳았습니다, 마마. 니년이 겁도 없이 감히 저 아이 씨를 낳았겠다. 그렇게 빙해에게 앙심을 품은 혜경궁 홍씨는 일부러 영조를 동궁전으로 유인했던 것이다. 니놈은 어찌 번번이 이 애비를 실망을 시킨단 말이냐? 아바마마, 소자, 이 아이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그랬사옵니다. 전하, 이번엔 쉽게 넘어가선 아니 될 것입니다. 헌데 이미 세자의 아이까지 낳았으니 이거야 뭔지. 예? 아이는 거두더라도 법도를 어긴 채 전하를 농락한 빙의 저것에겐 마땅히 참형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진 애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영조가 빙해를 크게 벌할 것이란 희경궁 홍씨의 예상과는 달리 영조는 막상 손주를 보자 마음이 약해진 것인데. 그동안 고생 많았다. 얼마 후 빙해는 종육품의 수칙에 봉해지며 드디어 사도세자의 여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사도세자와 빙해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은전군과 청근옹주다. 저 한 입 하시지요.
어떠시옵니까? 우리 빙애가 먹여주니 더 꿀맛이로구나. 빙애 너도 하나 먹거라. 사도세자와 빙애는 그저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런데 이곳 동궁전은 웃음소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또 염탐하러 오신 모양입니다. 부인이 서방의 처소에 드나드는 것을 가지고 염탐이라니요. 관심이지. 과유불급. 지나친 관심은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 걷어달라 내가 몇 번을 일러야겠소. 아, 저하 그만하십시오. 마마 송구하옵니다. 모두 소인이 부족한 탓이옵니다. 어차피 저하는 왕이 될 그릇도 아닌데 제가 왜 계속 동궁전을 서성이겠습니까? 뭐요? 아비로서의 작은 양심이 있다면 훗날 아들이 왕이 되는 데엔 피해를 주지 마셔야지요. 이깟 천한 것과 살림을 차리신 저하는 우리 산이의 인생에 걸림돌이 될 뿐이란 말입니다. 지금 말 다 한 것이오. 찍소리 말고 쥐죽은 듯이 사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니. 저 어쩌면 좋습니까? 너무 두렵사옵니다.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말은 저리 해도 함부로 해코지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난 애초에 왕이 될 생각이 없었다. 빙의 너와 우리 아이들만 있으면 되는 이라. 두 사람에게 희애경궁 홍씨는 견뎌내야만 하는 잔혹한 운명이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늦은 밤 동궁전에선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누구냐? 불씨의 공격을 받게 된 사도세자. 아니 부인이 나를 무시하고도 무사할 줄 아셨습니까? 내 이대로 비계를 두고 죽을 수는 없다. 죽을 수 없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엄마, 부인이 사람 구실 못하는 네놈은 진즉에 죽었어야 했어. 하루가 멀다 하고 악몽을 꾼 사도세자. 그런데 누구냐? 저 무슨 일이옵니까? 여기에 있던 놈 어디 갔느냐?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저 여기에 칼 들고 서 있던 놈 어디 갔냐 말이다! 송구하오나 소신이 쭉 이곳에 있었사온데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사옵니다. 저 혹 꿈결에 잘못 보신 것은 아니신지요? 네 놈인 것이냐? 저 어찌 그런 말씀을...
그래, 네 놈이로구나. 네 놈도 한 동석이었던 것이야. 누구냐? 누가 시킨 것이야? 아, 저하, 그만하십시오, 저하. 이거 놓거라. 잦은 악몽에 시달리던 사도 세자는 점점 예민해져 갔는데. 부인이 시킨 것이냐? 저하. 하면 아바마마가 시킨 것이냐? 저하, 정말 왜 그러십니까? 감히 내 목숨을 노린 네 놈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 신경쇠약에 걸린 사도세자의 증세는 매우 심각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인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너무나 혼란스럽구나. 나 좀 살려다오비. 저 이런 미친놈을 보았나? 니놈이 감히 내 간을 멋대로 지켜! 자식들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은 것이냐? 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릴 것이야? 계속 그렇게 사람 무시를 못하면 니놈의 세자 자리는 물론 목숨 부지도 어려울 줄 알아야 할 것이야!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 아바바바! 이럴 거면 차라리 소재를 낳지 말지 그러셨습니까? 무엇이라? 아바마마께선 단 한 번이라도 절 이해하려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아바마마께 바란 건 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란 건 아바마마의 따뜻한 눈빛, 다정한 말 한마디였단 말입니다. 천하의 못난 놈 같으니라고. 니년도 똑바로 정신 차리거라. 이런 미치광이한테 헌신해봤자 너만 헌신짝이 될 터이니. 너도 이제 그만 나를 떠나거라. 나와 함께 있다간 너까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저와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세자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일은 여전히 빙의뿐이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저? 내가 못 입겠다는데 왜 니년이 이것을 나에게 필요하는 것이냐? 저하, 어찌 또 그러십니까? 날이 추우니 옷은 입으셔야지요. 싫다.
난 이 골룡품만 입으면 숨이 턱턱 막혀서 죽기보다도 싫단 말이다. 저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대체 언제까지 그리 아이처럼 살아갈 겁니까? 이제는 궁에서 저하를 지켜줄 대비마마도 안 계십니다. 그깟 핑에 하루아침에 쥐도 새도 모르게 치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단 인연 때문이다. 애초에 너같이 독한 영간 혼인하지 말았어야 했다. 당장 내 앞에서 사라지거라. 당장 내 앞에서 사라지거라. 저 이성을 잃은 사도 세자의 충격적인 행동. 사도 세자의 광기가 결국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인데. 내가 무슨 짓을 빙해. 그토록 사랑하던 빙해를 자기 손으로 떠나보낸 사도세자. 이를 두고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우물에 빠질 정도로 사랑하더니 왜 죽였냐며 책망했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빙해의 죽음 이후 더욱 어긋난 사도세자. 금주령이 시행되던 당시 허구한 날 술판을 벌이며 흥청망청한 나날을 보냈는데. 좋아. 저하 계속 이러시면 감히 니까지 끝을. 사도세자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만 무려 100여 명에 이를 정도였다. 지금 당장 그놈을 잡아와 뒤지에 가두도록 해라. 결국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었고, 사도세자는 빙해가 죽은 지 1년 만에 그녀의 곁으로 떠났다. 사랑하는 여인 빙해와 평범한 삶을 꿈꿨던 비운의 왕세자 사도. 과연 저승에서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루었을까?